곤충 연구가입니다. 취미로 곤충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곤충 표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잘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해결할 이예린입니다. 그럼 오늘의 호기심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호기심은 곤충 표본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곤충 표본은 왜 만드는 걸까요? 곤충 표본은 곤충을 오래 보관하고 잘 다루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곤충 표본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곤충 표본을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곤충을 연화시켜야 해요. 선생님, 연화가 뭐예요? 아, 연화는 곤충이 죽을 때 몸이 경직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만들 때 잘못 다루면 부러지거나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따뜻한 물에 몸이 연하게 될 수 있도록 연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핀셋으로 곤충을 조심스럽게 잡고 따뜻한 물에 넣어줍니다. 자, 따뜻한 물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기다려주면 돼요. 곤충을 꺼내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자,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표본 곤충을 전족판 위에 올려줍니다. 자, 다음 곤충핀을 이용해서 곤충의 가운데에 핀을 고정시킵니다. 선생님, 근데 왜 곤충을 풀이나 본드로 고정하지 않고 핀으로 고정해요? 본드나 풀을 이용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서 모양을 낼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핀으로 고정시켜서 그 모양을 내야 한답니다. 다른 곤충 핀으로 곤충의 다리의 모양을 낸 후 고정시킵니다. 피닝이 맞춰지면 7일에서 10일 동안 건조 과정이 필요해요. 우와, 그렇게나 많이요? 네. 자연스럽게 건조시켜서 모양을 유지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표본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건조 과정이 끝난 표본은 핀을 제거해줘야 해요. 뽑아볼까요? 자, 그 다음 액자에 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붙일 부분에다가 놔두고 만들어진 곤충을 올려놓고 고정을 시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여기에 라벨을 붙여야 해요. 자, 라벨에는 곤충의 이름, 그 다음에 잡은 장소, 채집 시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돼요. 우와,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곤충으로 표본을 만들어도 되나요? 네, 물론 예린 양이 좋아하는 곤충으로 표본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곤충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곤충을 죽이는 건 삼가해야겠죠. 죽어있는 곤충을 이용해서 예린 양이나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곤충 표본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표본을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표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곤충의 표본의 종류로는 건조 표본, 액침 표본, 슬라이드 표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비와 딱장벌레 같은 일반적인 곤충은 건조 표본을, 곤충의 애벌레나 작은 곤충은 액침 표본을, 곤충의 더듬이나 다리 같은 부속질을 관찰하기 위하여 만들 때는 슬라이드 표본으로 제작한답니다. 표본을 만든 후에는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요. 라벨에는 곤충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기록합니다. 채집 장소, 채집 시기, 채집한 사람, 곤충의 이름, 제작 시기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멸종 위기의 곤충들과 외국에서 살고 있는 곤충들을 오래 기간 동안 연구 보존하기 위하여 이런 표본을 만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멋진 곤충 표본을 만들어 보세요. 연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3에서 5분 정도 연화 작업을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연화 작업이 끝났으면 곤충을 핀셋으로 조심해서 꺼내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곤충의 중심부에 중심핀을 꽂아주세요. 이어서 더듬이와 다리의 모양을 잡고 고정시키는 피닝 작업을 하고 7에서 10일 정도 건조시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냉장고에 냉장실에 넣어두면 건조 시간이 빨라진답니다. 건조가 되면 액자에 넣고 라벨 작업을 해주세요. 곤충 표본 완성!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오늘의 호기심 해결!